네, 안녕하세요. 젠지의 서폿을 맡고 있는 리엔지 손시우라고 합니다. 일단 너무 기분 좋고요. 그와 동시에 좀 이기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. 그래서 그냥 좀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좀 상대방이 할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된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럼블도 기용할 수 있는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그것도 뭐 상황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그냥 상황이 나오면 뭐 쓸만한 픽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베인 선수가 세나도 되게 잘하고 뭐 저도 뭐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딱히 별 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. 아 그거는 뭐 알아서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요즘에 뭐잘 챙겨주는데 왜 그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그거는 이제 그냥 좀 재밌으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. 사실 누가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냥 저희가 되게 잘 준비하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밟은 저 아니어도 챙겨줄 사람 많기 때문에 뭐 딱히 신경 안 쓰겠습니다. 만약에 승자조에서 만나게 된다면 먼저 올라가 있을 테니까 뒤따라와라. 정도로 하겠습니다. 일단 선수로서 이제 롤파크가 아닌 다른 경기장에 살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일 것 같고, 그래서 그만큼 더 잘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그냥 언제나 다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그냥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딱히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 이영 선수 잘하더라고요. 되게 잘했고 또 잘하고 있어서 보기 좋고, 근데 이제 저한테 줘야 되고, 딱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에이밍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하자고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편이고, 페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좀더 이제 자기 성장을 위주로 해서 뭐둘다 되게 뭐 좋은 원딜러인 것 같습니다. 말번스 그냥 뭐 무난히 잘하고. 뭐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냥 건강해라. 글쎄요. 부마이 선수랑은 같이 바텀을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솔랭 할때 사실 솔랭은 그냥 좀 재밌게 프로게이머들은 좀 스트레스 풀면서 하는 거라서. 근데 뭐 같이 해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해본다는 생각을 하면 되게 뭔가 브라메시 선수도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잘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경기 승리로 마무리했는데 뭐랄까 되게 잘했다고도 생각을 하고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경기 더 잘할 생각으로 MSI 그리고 우승할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